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에서 애견 훈련을 맡고 있는 이이삭 교수라고 합니다. 저는 한국장애인 도우미견협회 그리고 한국동물매개치료복지협회에서 현재 지금 사무국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한국장애인 도우미견협회 같은 경우는 몸이 불편하신 분들, 신체적으로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에게 도움을 주는 개들을 훈련하는 곳이고, 그 개들을 훈련해서 분양, 사후 관리까지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한국동물매개치료복지협회 같은 경우는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아니라 마음이나 정신적으로 불편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문적인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협회입니다. 예, 동물매개치료는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음악치료나 미술치료 같이 어떤 것을 매개로 해서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데요. 전문적이고, 그리고 이제 대상자에 대한 집중적인 치료를 들어가게 되는 거고, 거기에 이제 동물을 매개로 해서 들어가게 되는 치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물 매개 치료, 그러니까 애니멀 어시스티드 테라피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습니다. 치료 도우미견은 동물 매개 치료의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이 개들을 저희가 치료 도우미견이라고 부르고요. 대상자하고, 그러니까 어떤 정신적인 내담자하고 이런 중간에 매개가 되어서 치료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가장 핵심적인 역할입니다. 예, 지금 저는 여기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동물 매개, 그러니까 치료 도우미견에 대한 훈련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이런 치료 도우미견을 활동하고 있는 개체들을 실제로 다뤄보는 훈련들을 먼저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개체들을 훈련이 안된 개체들을 다시 이렇게 만져보면서 그 개체들을 치료 도우미견까지 훈련시키는 과정들을 실제로 이 교육 과정에서 담고 있습니다. 네,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화이팅!